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 양쪽이 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종교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많은 종교가 지금 이렇게 존립하고 있고, 특히 기독교인들도 많고, 불교인들도 많고, 불교를 믿었다 기독교도 가고, 기독교 믿었다 불교 쪽도 오고, 이제 다 그래요. 그런데 되게 보면 불교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이 교회 가가지고 또 그런 느낌 갖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요. 많아요. 또 교회 다니셨다가 이쪽으로 오셔도 그런 부분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게 뭐냐면 기독교적 사고를 갖고 있을 거냐 불교적 사고를 갖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기독교적 사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거냐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왜? 하나님의 뜻인데 왜 물어봐. 나만 알지. 근데 불교라고 하는 입장은 뭐냐면 기복적 신앙의 대상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모든 부분이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자업, 자득이에요. 이미 부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 되는 부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를 믿는 국가의 모든 백성이 다 소위 기독교를 믿고 있는 나라면은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교를 믿는 나라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불교를 믿는 일본 같은 나라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잘 살아요. 또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불교 믿는 부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독교 믿는 부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는 잘 살고 안 사는 부분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행복을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아시겠죠? 물질로서의 행복이 아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마음, 심즉시불이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본이 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근심거리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적은 게 하나 안 돼도 이것 때문에 안 되지 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마음속에 내 마음이 항상 당당한 신심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부분에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사고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저 깜깜한 밤에 저 나무에 그 허연 게 매달려 갖고 왔다 갔다 해도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그까짓 게 허연 게 뭐. 근데 마음이 부실한 사람은 그것만 쳐다봐도 귀신이라고 호들갑을 떨어요 안 떨어요? 그 떨다가 그 이튿날 가가지고 낮에 쳐다보면 비늘이가 왔다 갔다 하면 웃겨요 안 웃겨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오는가 아는가라는 쪽의 생각으로 소위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없다. 이 세상은 내가 지은 것대로 받는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견고한 신심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쪽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절에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 절에 불자가 돼서 왔어요. 열심히 절에를 다니고 있어요. 그 이제 절에서 달력도 가져가고 그래 집에서 달력도 갖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은 신심이 그런 신심이 생겼는데 대학 다니는 딸내미가 달력만 쳐다보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하나님 있다가 불교 달력 갖고 와가지고 벌 받는 거 아니냐고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어요. 그 질문을 하러 왔어요. 그랬길래 그 정도가 그 기독교라면 그것도 심란한 부분이 정신병자 아니냐. 그까지 달력에, 그까지 책 같은 달력에 뭐가 붙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냐. 네. 기독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어딜 가든 간에 마음 하나가 탁 잡으면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으로 약한 마음을 가지고 이 풍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참 답답하다. 한번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야, 무슨 놈의 그 종교가 뭐가 딸려가지고 거기에 종이에 딸려 다닐 새가 어디 있겠냐. 너한테 딸려다닐 귀신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아이에게 잘 설득을 해서 마음이 이런 구조에 있는 거고 부처님이 그것의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대상적 진리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심이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다 이렇게 설명을 쭉 했어요. 지금은 아이가 청년의 원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뭐 경제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일희일비하는 부분이 목적으로 저희 절회를 다니거나 종교를 하는 부분은 아주 낮은 단계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 앞에 다가오는 부분이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도 다 내가 지어놓은 업이 지금 나타나는 거지 없는 게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당당함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흔히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부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은 부처님과 인연 맺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번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번뇌가 많은 업이 나한테 쌓여 있어요. 부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라앉았던 업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지, 그죠? 그래서 일어난 그 구정물같이 일어나는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퍼내야 돼요, 가라앉혀야 돼요. 퍼내면 그거 농도가 낮아지겠지만 가라앉히면 언젠간 또 그 더러운 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 그런 더러운 것을 쓰고 있지 말고 수행을 통해서 자꾸 덜어내다 보면 그 농도가 낮아져서 나중에 파도가 불고 수위 바닥을 긁어도 그 구정물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청정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다가 보면 언젠간 부처님과 같은 인격의 소유자가 될 거고 그런 부분이 방향이 되면 어떤 두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BTN